해야 부분이 있을 건데요. 들어가세요. 여기 들어가서 H센터 들어가서 쳐보세요. 그걸 치면은 이렇게 예전에 보냈던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차를 타고 이게 주소를 좀 받았죠. 우리는 받아줬고 차에 타셔서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한번 걸리죠. 보이죠? 주소를 쳐 넣으시고 가게 있고요. 뭐 그것도 틀린 정 답은 아니지만은 여기서요 이 주소를요 복사를 하세요. 주소를 복사를 하시는데요 여기 지도기능이 있어요. 지도기능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찾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여러분 요즘 디자인에서 보시던 포크리터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포크리터를 여기 독도를 남기시죠. 이렇게 남기시면 여기가 100% 남아요. 그러면서 여기에 포크리터 기능이 있죠. 그죠?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죠. 여기 남아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? 내비게이션 있잖아요. 신경 내비게이션 혹시 가시면 돼요. 한번 편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텝플랜서 스피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편하시죠. 자, 여러분. 여러분 휴대폰으로 아침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휴대폰 집에 두고 그죠? 휴대폰 두고 집에 두고 내려올 때 가장 두고 많은 실수가 아니고 우연치 않게 꼭 차를 타고 회사에 빨리 도착하면 기억이 납니다. 어떻게 하세요? 어? 지금 전화를 하죠? 엄마 계시면, 와이프가 계시면, 남편이 전화를 하면 좋은데, 전화해서 피부를 보내달라고 그러지, 와이프고, 문제를 찾았다고. 굉장히 어렵다. 반나절 다 하고 있어요.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. 그러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못 쓰죠. 그죠? 그럴 경우에 대면해 봤어요. hsense.com에 로그인 하시면요, call forwarding 가입을 하신, 뭐, 요즘 뭐, SKT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있지만, 그 콜 포워딩은요, 분명히 내 휴대폰이 있어야 콜 포워딩이 가능합니다. 그죠? 내 휴대폰이 없을 때는 콜 포워딩이 안 되는 거, 모니터 기능에서 웹에 들어가서 하는 게 지금 하지만, 여기서 바로 들어가셨어요. 콜 포워딩을 바로 쓰시면은, 그럼 이거를 찾기에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죠?
전달하죠. 택시도 전화 잘 안 받으세요, 그죠? 그런 게 있는데요. 여기서는요, 제가 또 다른 것도 뭐죠? 이 사람이 내 전화를 가지고 복제전화를 하는 것까지. 여기 있는 나의 중요한 정보를 보면 어떡하지니까?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, 애시 센사고 전화하시고요, 전화를 락 하는 기능이 있어요. 락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락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전화번호, 그리고 또 제가 메모, 어떤 메모를 전화를 주셔라고 전화를 남기시면요. 전화해서, 이런 제가 썼던 전화번호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그리고 제가 남겼던 전화번호만 이렇게 뜹니다. 이 전화를 주는 사람은 요 전화로 밖에 전화가 안 돼요. 거기다가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. 이 전화 찾았으면, 만을, 그냥 10만을 남기시면 됩니다. 이 사람은 생각하겠죠. 전화를 못하니까. 어떤 수가 있으면 못 봅니다. 제가 풀리셨죠. 이건 리셋도 안 돼요. 요 전화를 받고 전화를 안 됩니다. 그렇죠? 괜찮은 데지.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면요. 휴대폰이 못 찾을 것 같아요. 어디 진짜 안 돼요. 누가 찾아갑니다. 그런 기능도 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죠. 이렇게? 네. 누군가가 이제 자꾸 도망가요. 도망을 그럼 어떻게 해요? 여기도 데이터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? 데이터는 센서가 남아있는데, 여기 있는 데이터를 줄 수가 있죠. 그죠? 휴대폰 줄 필요 없고, 난 데이터만 줄 거예요. 그죠? 그럼 어떡하실까요? 들어가셔서 데이터 줄을 그리고 다 사라집니다. 이게 새로 나온 HSS에서 제어하는 기능들이고, HSS 다 들어있죠.